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이르면 연내 착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노선에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됐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에서 서울을 가로질러 경기 남부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4km 구간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사업비만 4조 6천억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 투자 실시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쌓이고 꼬여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서 드디어 연내 착공을. 이번에 공개된 노선에는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군포 금정에서 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 쪽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의 사업비는 안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 상록수역 유치는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GTX-C 노선 사업의 첫 삽을 떠 202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